네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해피 애니멀 뭐 종이 포켓 만환경이라는 제품인데요. 가격은 한 1,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. 문방구, 문구점 그런 데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접었다 펴면 순식간에 만환경으로 짠! 구멍에 끈을 끼우면 휴대용으로 짱이랍니다. 예, 보시면 콘서트 현장 실습, 야외 경기 볼 때, 접으라고 그러는데 또 뜯어보시면 알것 같고요. 해피 프렌즈라는 데서 판매를 하고 중국산이고요. 예, 그렇답니다. 조만간 조카 데리고 어디 또 여행을 좀 갈 건데 한번 그냥 가져가서 갖고 놀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끈이 하나 들어있고요. 이런 만환경인데 뭐야 이걸 열면 이걸 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환경으로 변하네요. 예, 이렇게 되는데 가만 있어봐. 진짜 만환경처럼 되나? 어떻게 좀 있어봐. 만환경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 있어봐. 제가 한번 다시 봐야겠네. 설명서가 뭐가 있나요? 접혀있는 가운데 눌러주면 나오면 만환경이 완성됩니다. 근데 실제로 크게 보인 것 같지는 않고요. 에이 봐요. 예.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약간 좀 볼록 렌즈, 오목 렌즈가 들어있고 여기 앞쪽에 좀 볼록한 렌즈가 들어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닥 큰 효과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이쁘게는 예. 생겼고 휴대용으로는 딱 좋죠? 예. 아까 다시 어떻게 접어야 돼? 그냥 펴져가지고 이렇게 접으셔서 그냥 휴대하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펴시면 바로 만환경이 되네요. 그 점은 하나 좋은데 성능은 아무래도 1,000원짜리 만들면서 좀 고가의 뭐 만환경이 나오기가 거꾸로 보면 확실하게 작게 보입니다. 자 확실하게 저기 좀 넓게 잘 보이죠? 크게 잘 보이는데 크게 확대하는 거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뭐 그렇게 커지나? 이 정도 보이는 게 거기서 거긴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양쪽으로 봐야 되지만 이거 애들 눈으로 봐서 제가 좀 눈이 좀 양쪽이 넓다 보니까 크게 보이진 않은데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카 데리고 가서 한번 여행 가서 잘 가지고 놀아 보고 싶은데 이런 끈 달려 있어 가지고요.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어떡하란 얘기야? 어떡하란 얘기는 정확한 거는 저기 설명서 써 있구나. 끈을 묶어 주랬는데 한쪽으로 넣어서 한쪽으로 빼주셨어. 묶어볼까요? 딱 조그만 어린 놈이 만환경 한다고 딱 이거 메고 있다가 딱 풀어서 딱 잡아서 보고 그러면은 꽤 괜찮을 것 같네요. 자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목에 걸고 다니다가 저거 뭐지? 봐야겠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그거구만 하고 딱 접어서 다시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제품인 것 같네요. 그냥 뭐 그닥 크게 보이지는 않아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은 아닌데 조카가 별로 좋아할 거지 않을지는 모르겠네요. 참고해 보시고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휴대용 만환경 종이 포켓 만환경 제품이었습니다. 에이.